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켰네요. 예. 네. 여기는 연습실입니다. 예, 네, 연습하러 왔어요. 잠깐 연습하러 왔는데, 예. 네. 제가 연습 자주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자자. 네, 짠. 와. 네, 이렇게 연습하는 공간인데 잠깐 연습하고 잠깐 쉴때 오랜만에 이렇게 네, 인사드리려고.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곤방와. 네, 할로. 니하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발표가 났죠. 네, 1월 18일 날 이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앨범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사실 조금씩 조금씩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네, 하이.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갑자기 드리게 됐는데, 많이 할순 없어요. 네. 막또 정리하고 가야 돼서.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SM타운에서 또 동방신기가 또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저도 이렇게 저희 선배님들의 곡을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영상을, 발라드 세 곡, 이렇게 영상을 세 곡이죠? 세 곡을 남겨서 보내드렸는데, 네. 컵쿵컵. 네. 만족하셨어요? 네. 서쪽 하늘이랑 소주 한 잔이랑, 그 다음에 이문세 선배님의 사랑이 지나가면, 네. 옛 추억이 있는 곡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멋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아,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네. 내일부터 한파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네, 맞아요. 지금도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할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베일들이 다 벗겨집니다. 제가 앞에 소주 한잔 서쪽 하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빈 관객분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 보여달라고요? 다 보여주면 좋죠. 네.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조금씩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 더 잘생겨지진 않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네. 오늘 그냥 청바지에, 네, 이렇게. 사실 이거, 이 운동화랑 다막 제가 선물로 산 거예요. 이번에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셔서 같이 춤추신 분들이랑 맞춘 거예요. 신발이 안 보이나? 신발을 이렇게. 짠! 네. 아,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은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유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앨범 자켓 안에 정말 많은 사진들이 담겨 있답니다. 저도 영광이죠. 언제 인도네시아 방문하면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민트? 민트 아이스크림은 잘못 먹어요. 반민초? 근데 민트색 옷 좋아해요. 다중윤호래. 네, 그만큼 좀 다양한 윤호가 나와요. 오늘은 길게 라이브를 하진 못합니다. 그만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 인사드리는 게 좋죠. 이거 되게 좋아,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공간이 이렇게 도는 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자체. 와, 좋아. 네, 이렇게. 와, 반대로도 돌고. 이렇게 카메라가 가도 신기한데? 네. 이렇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영상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오늘 딱 보니까. 네, 언론 맞습니다, 언론. 그래도 매니저분은 밖에 있죠. 네. 네, 지금은 연습실에 혼자 있어요. 연습 거의 마무리됐어요. 윤호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상해 볼까요? 무대에 어떤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 안에서, 야. 어떤 모습? 약간 느와르 장르라고 했으니까. How are you? 라고 해주셨는데, 네, 건강합니다. 아, 섹시한 모습. 섹시한가? 어떤 면 쪽으로는 분위기가 섹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소년미. 곡 중에 소년미 있죠? 있어요. 네. 섹시한이 제일 지배적이네요. 댄디미, 소년미. 댄디미 있어요. 네. 그냥 올 블랙 카리스마. 올 블랙 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말했나? 네, 또 섹시가 최고래. 슈트 수트 느낌이 있나? 있죠. 예, 네, 있어요. 크롭 수트래. 아, 그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SM타운 좋았어요? 만족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SM타운으로도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도 준비 더 마무리 잘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활동이 저번에 제가 팔로우 활동할 때좀 짧았어가지고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물론 좀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좀 최선은 다해봤어요. 네. 치킨 드셨구나. 아, 요기요 CF 감사합니다. 네. 아, 웃겨. 이번에 많이 해달라고. 예. 네. 할수 있는 난 하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아, 나도 치킨 먹을까? 배고픈데. 시켜 먹어야 되겠다. 와트 클로즈 댄스. 댄스는 이제 거의 마쳤고요. 네. 디테일만 좀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혼자서. 아, 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많은 사랑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할게요. 바삭하게. 오, 근데 이렇게 인스타, 그러니까 라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야근 중이신데 얼굴 보시는 거.
일 화이팅. 학생분들도 공부 화이팅. 야근 하신 분들도 화이팅. 집에서 재택근무 하신 분들도 화이팅. 스텝 일 하신 모든 분들도 화이팅. 건강이 제일 먼저인 거 알죠? 저 치킨이요? 치킨은 다 좋아해요. 양념 치킨, 뭐 갈릭 치킨, 후라이드 치킨 다 좋아요. 저번에 달편지에서도 치킨을 어떻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 진짜 방법이 많더라고요. 네. 또 윤호의,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윤호 모습이 나온다 했는데, 그에 맞춰서 영상들도 재미나게 나올 겁니다. 네. 뿌링클이 뭐야? 뿌링클? 뿌링클? 뿌링클이 뭐지? 아무튼, 네. 밥잘 먹을게요. 네. 여러분들도 밥잘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네. 그리고 앨범도 기대해 주시고, 어떤 윤호가 나올지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아하. 네. 잘 먹고 파이팅. 갓고이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모이 오빠? 이렇게 영어로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닉네임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오, 관심 가져주시니까. 아, 빨리 18일 왔으면 좋겠다고. 강아지도 티 하고 있대요. We are T 이렇게. We are T.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you. 아, you가 이게 아닌데? you. you 이쁘게 하고 싶다. you 이렇게 하는 게 이쁘겠다. 힘들고 지칠 땐 여러분들에게 you. 네. 고마워요. 기대해 주신 만큼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겼어요. 사진도 진짜 많이 남겼어요. 전 귀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키는 게 좋은 것 같아. 라이브 방송. 진짜 라이브답게. 생얼일 때. 메이크 같은 거안 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만큼 예전보다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연습할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뻐요? 안 예쁜데? 모두가 이뻐. 고마워요. 그래요? 머리 많이 길렀죠?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파마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파마를 했어가지고. 야, 파마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거의 처음 아닐까 싶어요. 아, 회사 출근 첫날이셨구나. 아유,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그러죠. 네. 고마워요. 윤호 형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배터리도 지금 한 12%입니다. 영통하고 있는 느낌 들죠? 그쵸? 이거 영통하는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보니까, 이 라방, 라이브 방송의 힘이 영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영상 통화하는 느낌이. 근데 나 사실 영상 통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저도 계속. 오늘 라이브 연습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었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네, 인사 자주 드릴게요. 근데 버블도 들어가야 되고 달편지도 써야 돼. 네. 그래도 다 이렇게 공평하게. 그래도 오랜만에 무대에서 인사드려서 기분 좋았고 또 새롭게 또 1월 18일 날또 이렇게 공개가 돼야 될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포커스 해서 잘 한번 마무리 3% 네. 상냥한 눈인가 이게? 상냥한 눈이야 이게? 애교는 제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로 네 야, 진짜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러네.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뭐야, 이거. 창민88, 느와르 화이팅. 어? 창민인가? 창민이 같은데? 고마워, 창민아. 창민이겠지? 아닌가? 아닌가? 사진 창민이었는데? 창민이구나, 역시. 고마워. 우리 창민이. 아, 또그 SN타운, 창민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SN타운도 타운인데, 동방신기 17주년에, 이야, 창민이가 또안 보여줬던 곡을 보여줬죠. 이렇게 인이어로 듣고 있었는데, 아, 노래 잘한다. 아, 역시 동방신기 라이브 잘해. 아, 둘다 라이브 잘해. 근데 창민이 목소리 들으니까, 와, 좋았어요. 아, 잘하는 것 같아, 창민이. 아, 우리 팀을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부끄럽네요. 네. 누아르. 네, 누아르. 네. 아무래도 좀, 뭔가 저번에 앨범은 제 색깔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오랜만에 또, 그 가수지만 좀 내면까지 있는 성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으로 또, 예. 네. 누아르, 제 가치관을 좀 담은 곡이라서 한 남자의 내면과 뭐 여러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남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한 남자가 누굴까요? 설마 절까요? 제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가 다 반영된 걸까요? 그것은 18일날 기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좀 제가 추구하는 건 감성. 네, 감성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감성 스타일. 목소리. 분위기. 감사합니다. 그쵸? 저는 이미 다 찍어놔서 어떤 분위기로 나올지 알고 있는데, 살짝 새롭긴 해요. 네, 새롭긴 해요. 오늘은 18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와. 네, 얼굴이 참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큰거 아닐까요? 네. 네, 근데 마스크가 여기까지 남긴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컨셉? 오늘 컨셉? 아니면 뭐 앨범 컨셉? 오늘 갑자기 킨 거라니까. 유노.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밥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눈썹이 방금 주름 보였다, 그죠? 아, 네. 가끔씩 반말이 나오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욱더 편해졌다는 증거죠?
찐친이니까. 배터리, 8% 남았어요. 네, 5% 남았을 때는 종료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충전을 빨리. 오빠 앨범 내면 인스타 풋사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바꾸겠습니다. 아, 충전해달라고. 안 돼. 또 일해야죠. 네. 보조 배터리 100개 사주신데. 저도 보조 배터리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12월에 잘 마무리해서, 그래도 제 깜짝 선물 받으셨고,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노래로 인사드리니까 기분 좋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어. 야, 달명왕도 하고, 버라이어티도 찍고, 뭐, 광고에서도 많이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린데, 역시 또 본업으로 또 인사를 드리니까, 야, 멋있게 또, 이야, 막 이렇게 해야 돼. 아, 저장. 아, 그러네. 저장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저장해야 돼요. 보조 배터리를 꽂아야 되는데. 네. 본업할 땐 진지하게 해야지. 당연하지. 항상 무대에서는 제일 진지하게 생각한답니다. 아, 무대왕. 고맙습니다. 무대왕도 좋은데 무대 위의 군주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제일 기뻐요. 쑥스럽고. 그래요. 9시까지? 안 돼, 안 돼. 그 전에 준비해야 돼. 네. 다음에 좀 길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안녕. 오자마자 인사하러 오셨는데, 이제 좀 가봐야 돼서. 네. 그래요. 그래요. 라이브 가끔 갈게요. 아,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사복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잘 보내시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네,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저 갈게요. 안녕. 안녕. Take it easy. 오야스미나사이. 짜이찌엔. 바이바이. 안녕. 밥 먹거나 빵 먹어야죠. 내 아는 지인도 왔다. 안녕. 다음 또 누구 쓰나 봐요. 안녕. 다음에는 또 일찍 봐요. 안녕. 그럼 끝.